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묘한 설렘. 첫 여행 모두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나요? 여기 그 설렘으로 잠 못 이루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았다. 아침이면 난생 처음 혼자 떠나는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내 나이 29.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난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루하기만 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서른이 되기 전엔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하나라도 만들어보자 무작정 비행기표를 끊었다. 하지만 워낙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라 아무리 잠을 청해봐도 정신은 말똥말똥. 원체가 덜렁대는 성격이라 빠뜨린 것은 없나 가방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아, 여권은 어딨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성격이다. 거기에다 우유부단한 건 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서 선천적인 선택장애라고 할까? 아, 그리고 매일 다니는 길도 헷갈리고야 많은 심각한 길치라는 사실. 그러니 차라리 외워버리는 게 속 편할 때도 있다. 먼저 공항에 도착하면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서 탑승권 수속을 한다. 큰 가방은 항공사 수속 카운터에서 붙인다. 그 다음 여권, 탑승권, 공항세 티켓, 출입국 신고서를 가지고 출국장으로 들어간다. 하, 잊어버렸다. 다시! 첫 번째, 공항에 도착하면 출입국 신고서. 아무도 모르게